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나눠드린 교재에서는 이제 사적이고 9번입니다. 그대가 바로 부처다 하는 제목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귀종하상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귀종하상이 대답했다. 내가 지금 그대에게 말해줄 수는 있으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구나. 스님이 말했다. 화상의 지극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믿지 않겠습니까? 화상이 말했다. 그대가 바로 그것이다. 딱이 심정, 딱이 심정을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싶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싶고 또이 공부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좀그 됐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이제 깨달음에 대한 상을 하나 딱 그려놓고는 이런 체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깨달음이 아닐 거야. 또 나름대로 이제 이런 체험 저런 체험한 어떤 체험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거나 깨닫고 나면 이렇게 되어야만 깨달음일 거야. 완전히 자비로워지고 화도 한 번도 내지 않고 얼굴도 갑자기 얼굴 뒤에 이렇게 후광이 막 보이고, 생활 속에서 걸리는 게 전혀 없고, 내가 마음만 내면 막 주변에서 뭐든지 막다 생겨나고, 완전 신통자재함이 생겨야만 부처가 아닐까, 깨달은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마다의 그 공부에 대한 상, 깨달음에 대한 상, 부처에 대한 상, 그 모양을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 너무나도 심심하고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너무나도 당연한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뭐랄까요? 이제 이런 느낌입니다. 저도 이제 옛날에 그랬죠. 그 공부할 때 보면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막또 깨닫고 나면 야, 뭐 어떻게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상으로 쥐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상이 없다라는 것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구나. 상이 없다라는 것이 깨닫고 났더니, 야, 이 중생들은, 일체 중생들은 아무도 안 가지고 있는 걸 나만 가지고 있구나. 나만 하긴 했구나. 나만 확보가 됐구나.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는 뭔가 거룩하고 위대한 무언가를 내가 탁 드디어 획득을 했구나.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자신감이 붙고 어찌 보면 좀 자만심이 생기고 중생들에게 없는 것, 너희들에게 없는 게난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참 그야말로 평상심시 도라고 했듯이 이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어찌 보면 좀 허탈한? 그러니까 이 허탈감을 옛날 그 선사 스님들은 어렵게 몇날 며칠을 도둑질을 하려고 깊은 광 속에 막 어렵게 어렵게 해서 거기 막 금은 보화가 있는 줄 알고 아주 목숨을 내놓고 가가지고 그걸 털으려고 딱 문을 열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이제 그런 심정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어찌 보면 좀 허탈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많이 한 사람대로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은 오히려 더욱더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허탈감 내지는 야,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허탈감과 동시에 더 이상은 없구나 하는 안도감. 근데 이게 그야말로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늘 가지고 있는 것이고, 늘 쓰고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완벽하게 100% 갖추고 있는 것. 누구에게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완전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 까만 아기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무지몽매한 사람들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하나도 전혀 0.00001%도 부족함이 없는,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는 그것을 그냥 그저 확인하는 것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좀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불자들이 그 공부한다는 상, 깨달음에 대한 상을 워낙 크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깨닫고 나면 정말 어마어마해질 거다. 세상이 나와, 막 온 우주 전체가 나와, 둘이 아니고 내가 정말 온 삼천 대천 세계의 그야말로 주인이 되는 것이고 뭐 하면서 이렇게 온갖 생각들로 상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뭐 크게 대단하게 표현하자면이야, 막 정말 온 우주 삼천 대천 세계를 손바닥에 올려놓는 것 같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상을 만들어주기 또 너무 쉬운 얘기라서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할 필요 없이 그야말로 지금은 이제 불교계에 너무 불교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너무나도 거대한 어떤 상이 있다 보니까 그걸 깨는 방편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떤 게 부처냐 하고 묻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건 뭐 쉬운 일이다. 어렵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믿지 않을까 정말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믿지 않을까 혹은 믿지 않는 거면 차라리 괜찮은데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저를 욕할 수도 있고 폄하할 수도 있고 또 뭐 그거밖에 아니란 말이야 불교가 뭐 이러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깨달음에 대한 상 불교에 대한 상을 딱 쥐고 있는 그것도 견고하게 쥐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불교가 진짜 불교야 라고 딱 쥐고 있는 게 강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해 줬을 때 저를 손가락질 하죠. 저를 손가락질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그대에게 말해줄 수는 있으나 그대가 믿지 않을까 두렵다. 믿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옛날부터 이 불교는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정말 놀라운 시대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옛날부터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항상 좀, 시대적으로 보면 좀 위험한 존재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쉽게 말해, 정치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에 있는 일체 모든 고정관념, 일체 모든 상을 깨뜨리는 거다 보니까, 말 그대로 파격, 격식을 파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파사현정이라고 해서 대승불교의 참뜻이 파사현정인데 삿된 것을 파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바른 건 저절로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달음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를 찾을 필요는 없다. 부처는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내 분별망상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일 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삿된 것을 즉 분별망상을 깨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자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것들을 다 뺏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옛날에 그랬던 거죠. 한 나라가 운영되려면 나름대로 이 세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세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다 깨뜨려버리니까 좀 위험한 존재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 깨달은 자들은 도망다니고 살해 협박을 받고 육조 해능 스님도 막 도망다니고 육조 스님을 잡으려고 막 원산을 태우기도 하고 막 동굴에 숨고 그 육조 가사 뺏으려고 쫓아온 또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에게나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어찌 보면 일상에서 봤을 때 완전히 격식을 깨뜨리는 거다 보니까 아무에게나 하면 전혀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거죠. 이거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스승들은 항상 제자의 근기를 봤죠. 그래서 처음에 출가하면 몇 개월 허드렛니 시키면서 하심하라고 하면서 마음을 비우도록 하심하라고 시키면서 스승에 대한 어떤 믿음을 좀 강조를 했었던 이유도 그건 것 같아요. 이 제자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할 건데 이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콩을 파시라고 해도 믿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그게 확인됐을 때 이제 이 법을 알려줬죠. 그러니까 이제 사자상승이니 또 스승이 제자 간에 은밀하게 법을 전했느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거기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대중에게 함부로 이 법을 막 발설하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또 지금보다 옛날에는 더 공부인들이 많지 않았고 좀 근기가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랬겠죠. 말 잘못했다가는 그냥 관청에 끌려가서 목이 배임을 당할 수 있기 쉬웠을 수도 있겠죠. 또 같은 공부인들에게도 시기 질투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음 이게 내 건데 저 사람이 이제 막 들어온 행자가 깨달았다 이래버리면 이거 뺏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제거하려고 하거나 이랬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처럼 옛날에 이 법이 이렇게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부처님의 그 법력도 대단하셨고 또 부처님의 그 배경 왕족 출신이라는 그 배경이 상당히 또 한 몫을 시대적인 여건과 잘 맞아 떨어졌던 게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가다국 왕이 벌써 부처님에게 딱 이렇게 막 붙여서 후원을 해주고 그랬던 게 그 마가다국의 두 개의 나라였던 코살라국의 어떤 속국처럼 되어 있던 카필라국의 왕자였다 보니까 이 사람과 내가 손을 잡으면 뭐가 돼도 되겠다 이런 계산들이 있었고 이런 정치적인 것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인연이 잘 맞아떨어졌던 거죠. 부처님 같은 경우는 이처럼 이 공부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이야기고 너무나도 격식을 깨뜨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쥐고 있는 게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가 위험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 이 잘못 얘기했다가는 욕먹기 쉽고 손가락질 당하기 쉽고 저는 외도다라는 얘기 듣기도 쉬울 수도 있고 위험한 일일 수 있죠. 말해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나 그걸 너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너 그리식만큼 될지 그게 내가 두렵다.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 화상에 지극하신 말씀을 어찌 감히 내가 믿지 않겠습니까? 저는 막 스님께서 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믿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비웠다. 내가 쥐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죠. 네가 바로 부처다. 네가 바로 그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모두가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공부했다라는 상을 정말 내세울 수가 없구나. 나만 공부됐으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공부 안 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다만 누구나 그러나 중생들은 분별망상에 시달리지만 부처님 같은 분은 분별망상에 시달리지는 않겠죠. 근데 그게 뭐 대단한 능력인가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부처님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중생들 사이에서도 이게 웃긴 게 분별을 깨뜨리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사람들마다 저마다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바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돈에 엄청 집착할 수 있고 B라는 사람은 돈에는 전혀 집착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오히려 명예에 관심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돈 명예 다 필요 없다. 나는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아팠던 사람은 이 사람은 돈 명예에 대해서는 완전 해탈해버린 거예요. 건강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 명예 건강 뭐 다 필요 없다. 난 깨달음만 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돈 명예에선 해탈해버린 겁니다. 돈만 있으면 난 좋겠다 하는 사람은 딴 거는 막 아무리 줘도 난 싫다. 나는 돈만 있으면 좋다. 딴 거에선 해탈했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한 분별, 망상과 집착만 잔뜩 있는 거죠. 이처럼 어디에 집착하느냐의 그 내용물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어느 면에서는 집착하고 있고 어느 면에서는 해탈해 있어요.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나 그 자유로운 능력이 다 갖추고 있고 또 자기가 쓰고 있죠. 그러니까 10가지, 2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다 집착하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유난히 더 집착하는 게 있지. 그리고 또 옛날엔 난 A라는 거에 돈에 엄청 집착을 하던 사람인데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쓸 만큼 써봤더니 별 재미없더라. 이제는 내가 깨달음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한다면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을 그때는 했지만 지금은 안 하겠죠. 해탈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냐? 그렇진 않다고 말하죠. 즉, 돈에 대해서 쥐었다가 해탈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명예에 대해서 막 한껏 쥐고 있다가 거기서 다시 그냥 탁 내려놓고 해탈할 수도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막 엄청나고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느냐? 누구나 일상적으로 쥐고 내 스스로 망상을 가지고, 분별 망상을 가지고 특정한 것을 취하고 집착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고 아파하다가 스스로 어느 순간 그것을 또 내려놔요. 거기서 해탈해요. 그리고 대상을 바꾸죠, 이제. 또 다른 걸또 쥐고. 또 이걸 내려놓고 다른 걸 쥐고. 이렇게 내려놓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거에도 머물지 않고, 무주법이라고 하듯이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쥐지 않고, 그러니까 불자들도 사실은 돈, 명예, 권력, 지위 같은 걸 쥐다가 이걸 내려놓고 이제 깨달음을 주는 거죠. 이제 스님들이나 발심한 사람들도 그 처음에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결국에 가서는 그것조차, 법조차 놓아버렸을 때 진짜 법이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완전한 그야말로 깨달음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법이 갖추어져 있고, 누구나 이 법을 쓰고 있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숨 쉬고, 길을 걷고, 망상을 부리는 그것이 사실은 법을 증명하고 있어요. 망상을 부리는 번뇌즉 벌이라고 하듯이, 망상을 부리는 그것이 바로 내가 깨달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망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망상은 도대체 누가 일으켜요? 망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법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야. 이법 하나에서 모든 게 삼라만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어떻게 증명이 돼요? 바다는 어떻게 증명이 돼요? 바다 위에 있는 파도를 보면서 파도 속에서 바다가 증명이 되듯이, 파도가 곧 바다이듯이, 중생이고 부처거든요. 생사가 곧 열반이고. 이 설법을 듣고 있는 그거 자체가 벌써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법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 길을 걷는 것, 밥을 먹는 것, 숨 쉬는 것, 잠을 자는 것,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을 찾고, 배부르면 가서 싸고, 그게 그대로 법을, 내가 법을 그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 쓰고 있다는 것을 100%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심결에서는. 이제 10번째, 어떻게 보림하는가 부분입니다. 스님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림해야 합니까? 보호임지라고 해서 깨달음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닦아가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어떻게 보림해야 합니까? 화상이 말했다. 티끌 하나가 눈 속에 들어가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듯하다. 그 스님은 이 말 끝에 깨달은 바가 있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옛 성현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단하니 수고를 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안을 인연으로 공부해 가다가 믿음이 가거나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다면 옛 성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갈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예를 들어 이제 본인이 이제 깨달음, 이제 보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도노 이후에, 도노 점수라는 표현을 쓰죠. 이제 도노 이후에 몰록, 아, 이것이 바로 법이구나, 이것이 바로 뭐랄까 한마음이구나, 본래 면목이구나라는 사실을 탁 확인하고 나서 이 점수를 하는 것을 이제 보임한다 그럽니다. 깨달음을 잘 지키는 것. 이 보임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티끌 하나가 눈 속에 들어가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듯하다. 우리가 이제 허공꽃이라는 비유가 이제 경전에서도 종종 나오는데요. 내 눈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에 티끌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눈에 먼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허공을 보면 허공에 실제 뭐가 없는데, 그걸 여기서는 허공꽃, 공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뭐가 실제로는 피어난 꽃이 허공에 없는데 내눈 속에 티끌이 들어가면, 눈 속에 뭐 눈꺼풀 같은 게 있으면 이제
허공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옛날에 저희 이제 사진 찍다 보면 사진이 자꾸 흐릿하게 보이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특정 부분이. 그럴 때는 이제 사진 렌즈를 보면 렌즈에 뭐가 이렇게 꼈거나 뭐가 튀었거나 그럼 그것만 싹 닦아주면은 바깥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처럼 자기 눈에 티끌 하나가 눈 속에 들어가면, 내 눈 속에 들어가면 세상에 공화, 공, 본래는 텅 빈 세상인데 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상에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소리죠. 이 말은 허공꽃이 뭐냐면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이 전부 다 허공꽃입니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 또 내가 내 마음 안에서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모든 문제들, 모든 괴로움들, 고통들, 이 모든 것이 다 내 고통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진짜 고통이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진짜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실제로는 그 문제가 진짜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진짜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 눈에 티끌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허공꽃이 보이는 것일 뿐이다. 즉, 이 말은 바깥에 실제 문제란 없다는 거죠. 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바깥에 실질적인 문제, 실질적인 괴로움, 나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 내 바깥에 어떤 실체적인 존재, 삼라만상,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는 전부 다 공화다, 공화. 공, 텅 빈 가운데 내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가니까 그게 바깥에 실제 바깥에 있는 꽃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게 뭐 꽃이 되었든 뭐 오물이 되었든 문제가 되었든 행복이 되었든 불행이 되었든 그건 전부 다 실제 바깥에는 텅 비어서 아무 일도 없는데 내 눈 안에 들어간 것일 뿐이다. 내 눈 안에 들어간 이 티끌이 뭘까요? 그게 바로 분별망상의 티끌입니다.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이대로인데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걸 버리려 하고 분별을 일으켜서 취사간택심을 일으키고 어떤 게 집착하고 어떤 건 거부하고 집착하는 걸 더 가지려고 욕심 애욕을 일으키고 혹은 그걸 갖지 못했을 때 썩내고 화내고 진심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 자체가 바로 어리석은 치심이고 무명이란 말이죠. 이처럼 탐진치 삼독 일어나는 것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허망한 망상이고 착각이다. 자기 분별이다. 그러니 이렇게 내 인생에 등장하는 모든 괴로운 문제들은 전부 다 공화예요. 공화. 자기 안에서 일어난 문제다. 바깥에 실제 문제는 없다. 바깥에 나를 괴롭힐 만한 실질적인 문제는 없다. 누가 나한테 욕했다? 그거 공합니다. 내 눈에 티끌이 있으니까 그 욕이 내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혀 살이 안 찐 사람인데 누가 살쪘다고 욕하면 그게 막 내 인생을 막 무너뜨리는 것처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런 이유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옛날에 살 쪘었을 때 그때 좀 두려운 기억이 있었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본인이 살을 빼려고 막 기를 쓰고 막 다이어트 하고 하다가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또 다이어트 하다가 거식증이 왔다가 갑자기 폭식증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면서 몸도 망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있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기 안에 상처가 있는 사람, 티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너 요즘 살 좀 찐 것 같다 얘기를 하면 정말 막 절망스러울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처 전혀 없는 사람에게 살 좀 찐 것 같다 이러면 저 지난주 왔을 때 우리 저 부사님이 아, 스님 저 얼굴이 좋아 보인다 옛날보다 살도 찐 것 같고 좋아 보인다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이제 아 다행이다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제 안에 티끌이 있어서 막 살찌는 거에 대한 막 엄청난 상처가 있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상처 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의 상처를 스스로 만든 거죠. 경제력, 뭐 이 정도의 경제력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한 100 정도의 경제력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서 문득 한 생각 일으켜서 친구들 막 200, 300, 500, 1000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고 대하다 보니까 야, 이 100이 나는 이것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는데 이게 행복한 게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만약에 깨닫게 되었다. 저한테 이제 그런 상담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스님 말은 다 좋다, 알겠다. 다 알겠는데 세상은 그게 아니다. 나도 옛날에 행복했는데 이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또 현실적인 뭐 무슨 문제입니까? 아, 스님 답은 제가 알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당장 우리 현실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에 지금 이렇게 나는 집두절도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집이 없는 사람인데 다른 친구들이 옛날에 나와 10년 전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나와 경제력이 똑같은 친구였는데 걔도 집 없고 나도 집 없었는데 막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길래 미친놈이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미친놈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접할 때 이게 그분 표현을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피식 웃었더니 그분이 뭐라 했냐면 보세요. 스님은 지금 웃으시죠? 그러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심각한 사람한테 심각하다니까요 하면서 이제 하더란 말이죠. 심각한 줄 알죠? 그래서 그 현실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이.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돈 벌려면 벌고 아파트 살려면 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 해도 되는데 그것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한다든지 그거 아니면 나는 정말 불행하다든지 그런 생각 없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세상은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돈 버는 거 하지 말라랍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장자들에게 돈 열심히 벌으라고 하고 돈 잘 버는 방법도 얘기해주고 임금에게는 잘 다스리는 방법 가르쳐주고 남편 아내에게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라 고용자는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라 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씀 다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힘 빠져가지고 무소유 무집착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가난하게 저 시골과 농사나 짓고 살아라 그러는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탄생된 배경이 농업사회에서 그 상업사회로 전환되는 그 시기에 등장한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 자체, 종교는 상당히 뭐랄까, 선진적인, 앞서가는, 그냥 농업 같은 것은 그냥 안주하고, 그곳에만 안주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박진감 넘치는 시대가 막 확확 돌아가고 바뀌는 이런 시대에 딱 적절하게 맞는 가르침이 사실은 불교예요. 그리고 그게 불교의 가르침 핵심이에요. 그런데, 너무 불교에서나 스님들이 너무 중생들이 너무 막 그냥 집착 욕심 이거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거를 깨지기 위한 방편으로 이제 무소유나 이런 걸 많이 얘기했던 거지 그 본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본뜻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돈도 벌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도 좋다. 그러나 그게 벌든 안 벌든 그것이 정말 실체라는 사고방식? 그거 아니면 나는 정말 죽는 것 같은 그게 있어야만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야 할 것 같은 그런 허망한 망상, 착각 그것만 걷어낸 채 그걸 다 해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벌면 벌어서 좋고 안 벌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안 벌면 난 아직 시절 인연이 아닌가 보구나. 그 인연 따라 살아요. 열심히 성공하고 도전도 하는데 도전에서 실패하면 아직은 내가 빛을 볼 때가 아닌가 보다. 아직 실패를 통해서 뭔가 배우는 때인가 보구나. 모든 것은 일어난 모든 것은요.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이러잖아요. 인연 따라 생겼다는 건 인과연이 화합해서 일어났어요. 그건 진실한 거예요. 그냥. 일어난 현실이 진실이거든요. 바로 현실이 진실이다. 제법 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진실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일어났다라는 괴로움이 일어났어도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게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일어났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막 아니 뭐랄까 불교적으로 하면 그거 괴로움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하고 가난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불교는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쓸모없는 종교 같아요. 왜냐면 망해도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고 무너져도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완전 거꾸로 생각한 거죠. 받아들이라는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고 망했고 내가 몸이 아파요. 내가 회사가 팍 무너졌어요. 회사에서 잘렸든지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났든지 몸에 병이 났든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받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원망하고 저놈을 탓하고 회사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코로나를 탓하고 온갖 바깥 탓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세상의 염증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지? 그러면서 더큰 생각을 일으켜서 이러다가 내가 나중에 잘못되는 거 아닐까? 남들이 나를 욕하는 거 아닐까? 내가 10년 후는 더 정말 저 서울역에 노숙자가 되는 거 아닐까? 온갖 막 스트레스가 나를 더 크게 힘들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좌절, 그 생각이 만드는 문제 속에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아서 그 생각이 만들어낸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의 그 거대한 괴로움 속에 오히려 막더 철저하게 무너진단 말이죠. 무너지고 나서, 무너지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나서 한몇달 힘들고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하고 자살하고 싶다고 하고 그냥 넉다운이 된 다음에 카운터 펀치를 몇대 맞고 넉다운이 된 다음에 그제서야 이 괴로움이 이제 조금 이제 가라앉은 거예요. 그제서야 몇대 맞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야 이제 사람들은 아, 이렇게 사니까 안 되겠네요. 내가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게 마음을 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 무너져 있는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무너져 있는 그 과정이 필요하느냐 이 소리예요. 괴로웠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은 뭘 탓하고 욕하고 왜 이래 됐을까? 내가 미래가 어떻게 잘못되진 않을까? 온갖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보내는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왜 보내느냐 말이에요. 내가 쏴서 나를 맞추는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내 스스로 나 자신에게 쏘기 때문에 더 괴롭거든요. 실제 외부에서 나한테 온첫 번째 화살이 나를 더 괴롭히는 게 아니라 실직, 뭐 부도, 문제, 뭐 시험 불합격 그게 나를 더 괴롭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내가 쏘는 화살 그게 나를 더 괴롭힙니다. 연예인들 같은 분들이, 특히나 젊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 이런 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를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연예인들은, 반짝하잖아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두려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들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내말 한마디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좀 인기를 자꾸 국어를 아닌 국어를 해야 되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들을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세상의 시선을 연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도 집에 가서 내가 그거 멘트를 잘했나? 잘못했나? 욕먹지 않을까? 댓글 찾아보면서 욕 한마디만 들리면 내가 이거 막두 배, 세 배, 네 배, 두 번째, 세 번째 화살. 온갖 생각이 만들어내는 두려움과 망상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은 잘 나가도 두려운 거죠. 나보다 더잘 나가는 사람이 밑에는 항상 있으니까. 후배들 중에 보면 더 젊고, 더 예쁘고, 더 춤도 잘 추고, 더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천지거든요. 천지 빼까리로 많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요동을 치는 거죠, 생각이. 나는 몇년안 돼서 퇴색될 거야. 인기는 사그라들고 말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인기, 이곳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기가 사그라들면 나도 사그라질 거라는 이 망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만들어낸 거대한 두려움들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실제 현실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 독자들은 이렇게 TV를 보는 사람들은 TV를 보면 연예인들을 보면 그런 거다
생각 안 하잖아요. 왜, 내 문제 아니니까. 그냥 볼 뿐이잖아요. 어, 저 사람 노래 잘하네. 아, 저 사람 요즘에 잘 나가네. 그, 거기서 끝이잖아요. 볼 때는 심플하게 그냥 보고 마는 거죠. 근데 그게 당사자가 되면, 본인이 돼버리면 지금 잘 나가는 게 더 두려운 거죠. 생각이 거대한 망상을 만들어내니까. 이 뇌라는 구조 자체가, 뇌과학에서 밝혀진 게, 우리 뇌 자체가 그러한 거대한 망상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공장이고, 그게 비교 분별이라는 게 망상의 특징이듯이, 연예인들은 남들과 비교, 남들의 인기,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직업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이런 마음 공부,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무작위로 노출이 됐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게 50보 100보인 거지 연예인들이든 우리들이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허용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불교는 허용하고 받아들이고 무소유하라고 하니까 너무 소극적인 종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소극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너지고 좌절되었을 때 불교에서는 오케이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는 무너졌구나, 오케이 인정, 바로 인정해버리니까 인정하고 나면 뭔 일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막 카운터 펀치를 몇 대 맞고 나서 몇 달 동안 쓰러져서 집에 가서 피폐하게 술 먹고 막 쓰러지고 이러고 나서 몇 달 동안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듯이, 근데 마음 공부를 해서 확 받아들이면 어때요? 지금 오케이 무너졌다, 절망, 괴로움, 아픔, 병, 부도 다 좋다, 오케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은 그럴 수도 있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 실패한 거에 대해서 완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곧바로 다음 질문이 나와요, 저절로. 그럼 이제 뭐부터 시작할 수 있지? 근데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막 허벅지고 허벅지고 하다가 더 빠지잖아요. 너프로 더 빠지듯이. 그런데 이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어, 내가 물에 빠졌구나라는 사실을 온전히 자각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상황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처럼 온전히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그것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여유가 있어야지만 보인단 말이죠. 근데 생각의 망상에 스스로 쏜 화살에 스스로 맞느라고 그냥 몇 달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세월을 보내게 되면 커서 걷잡을 수 없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괴로움은 자기가 쏜 화살을 자기가 맞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어간 티끌일 뿐이다. 세상이 나에게 가져다 준 문제?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부수적인 요인이지 100%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돈 없이 가난한 원주민들, 옛날 원주민 인디언 이야기들 보세요. 정말 부처님들이 모여 사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냥 숲에서 그 많은, 우리들 눈에 봤을 때는 그 많은 막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그냥 밤에 그냥 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완전히 행복한 그런 인디언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 옛날에 20대 때 한때 그냥 인디언들의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막 그런 책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부처님들이 모여 사시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빌딩이 있어서, 내 아파트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했느냐, 그렇게 내면이 평화로웠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동경하면서 막 현대라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걸 다 거부할 필요도 굳이 없다는 거죠. 나는 자연 그대로의 그것이 좋아. 그건 그냥 자기 선호의 문제이지. 인디언처럼 자연 그대로 사는 거는 진리고, 이렇게 지금 현대인처럼 사는 건 진리가 아니다? 그건 자기 망상이죠. 스님들은 스마트폰을 쓰면 안 된다?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뭐 노트북을 쓰면 안 된다? 누가 만든 거예요? 뭐가 더 옳고 그르고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이대로가 전부 다 진실이고 진리인 것이지,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옛날 부처님 당시 계율을 지금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지금 그대로 믿어야 된다?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네,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 그건 그 당시에 필요했던 계율이거든요.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임시로 그것도. 절대 진실이라는 계율이라는 절대 진실이 있으면 부처님 처음부터 딱 이건 절대 진실이야 무조건 따라 이랬을 거예요. 근데 계율이 정해진 인연은 사람들이 사고칠 때마다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연 따라 그냥 야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계율, 절대적인 옳고 그런 것 이런 걸 따로 내세우지 않죠. 이처럼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고 깨닫고 나더라도 이제 도노하더라도 자기 성품이 어떤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나더라도 이 법의 자리는 약하고 이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늘 주인으로 알고 살아왔던 이 분별망상의 세계는 워낙 강하다 보니까 늘 분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눈에 들어가 있는 이 티끌. 이 티끌을 보고 바깥에 진짜 그 혁운꽃이 실제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문제를 보고서는 실제 그 문제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너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전체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허망한 허공꽃 공화일 뿐임을 모르는 그런 자기 눈에 들어간 티끌 그게 한동안은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도노를 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점수라는 시간 보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임이라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자기 눈에 들어간 티끌인 줄 아는, 이게 분별망상인 줄 아는,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도 다시 속아버리니까, 다시 그 꽃을 보고는, 허공 꽃을 보고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그런 일을 습관적으로, 습이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도 또 겉으로는 그걸 보고 따라갈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들이 옛날에도 보면 뭐 인도에 무슨 스승이 뭐 유럽에 있는 제자가 인도까지 와서 그 스승을 따르는데 스승이 이런 모습 보고 저런 모습 보고 뭐 실망을 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스승은 하되 한 바가 없이 그걸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되 하는 바가 없이 그걸 하는데 제자는 분별의 눈으로 보니까 그걸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현실에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자기 분별을 쫓아가죠. 그리고 분별 없이 선택하는 것과 분별하고 선택하는 게 겉으로 봤을 땐 똑같죠. 그죠? 분별 없이 내가 분별 없이 돈을 버는 사람과 분별을 집착 욕심을 가지고 돈 버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분별 없이 마음 공부를 해서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 직장인분들이 나는 깨달았으니까 이제 진급하려고 열심히 안 하느냐? 아니란 말이죠. 그 회사에서 열심히 진급을 위해 노력해요. 그런데 이제 삿된 짓을 하는 그런 거는 확실히 줄어들겠죠. 자신도 열심히 진급을 위해 노력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급에 그냥 욕망과 집착으로만 진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도 똑같이 진급을 위해 노력하겠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땐 저놈이나 똑같이 진급 위해서 길을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내면 세계는 완전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어요. 아, 나는 진급이란 시스템? 아, 나 이런 시스템 갖추지 않을 거야 하고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나는 여기 있으니까 지금 현실은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먹이고 살려야 되니까 할 수 있을 동안 한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사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좋고 나쁘고 옳고 그런 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내증이라 그래요. 자기 내면에서 정득된 깨달음의 경계를 우리가 보고 판단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판단 분별한다면 부처님이 하신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단두대에 올려놓고 지금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똑똑한 시선으로 그 지식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부처님 천하의 나쁜 놈으로 만드는 거는 쉬울 겁니다. 왜? 맞고 틀리고라는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어떤 하나의 행동은 옳은 거야, 그런 거야. 그렇게 재단해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다 자기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분별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자기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간 줄 모르고 자기 티끌을 가지고 허공꽃을 보고 있다.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니 색안경을 낀 사람에게 부처님이 부처님처럼 보이겠어요? 색안경을 낀 그 색깔로 걸러서 보인단 말이에요. 허공꽃으로 보일 뿐이지 텅 빈 공으로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공부의 길에서는, 공부 자리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공부도, 깨달음 공부도, 또 깨달음 이후에 보임 공부도 모두가 이 말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티끌 하나가 눈 속에 들어가면 허공꽃이 어지러이 떨어지는 듯 하다. 옛 성현들이 도에 들어간 인연은 명백하고 간단하니 수고를 더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공안을 인연으로 옛 스승들이 공부했던 것을 인연으로 공부해 가다 보면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이 옛날 경전의 가르침이나 어록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해 가다 보면 또 이렇게 법문을 듣다 보면 문득 믿음이 어느 순간 확고부동한 믿음이 가면서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다. 이 그냥 이해라고 안 하고 밝게 이해된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이제 그 같아요. 그냥 이해된다고 하면 아 이거 머리로 이해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확연하게 밝게 어두운 구석 없이 확연하게 그냥 이해되는 어떤 전환의 경험? 이런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보통 이 순간 이제 뭐 도노의 순간이 됐든 뭐 깨달음의 순간이 되었든 깨달음이라는 거창한 말은 너무 상해 그 얽매인 말이고요. 내가 이 사실을 이제 우리 공부를 오랫동안 이제 한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야, 내가 이걸 분명 안 것 같기도 하고 확인한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그때는 알았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기에는 모르겠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미진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그거는 그걸 의지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끝끝내 버려지지 않는 게 뭐냐면 깨달음의 체험, 어떤 체험이 되었든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미진한 체험을 한 사람이든 그 체험이 길게 간 사람이든 짧게 끝난 사람이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말하듯이 밝게 이해되는 바가 문득 있었던 사람이든 그냥 슥슥 내려가는 이런 그냥 체험을 했던 사람이든 이건 체험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전과하고 뭔가 달라졌다 하는 사람이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체험이 오는지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그 지점을 굳이 뭐 정해가지고 나는 그 이전엔 깨닫지 못했는데 그 이후엔 깨달았다.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굳이 없다.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된단 말이죠, 오히려. 그러나 굳은 믿음을 가지고 굳은 믿음 이게 보세요. 공부해 가다가 확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 공부에 대한 확연한 믿음이 가면서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다 했을 때는 이제 그래요. 그 체험이 어땠느냐가 그것을 증명해 줄 수는 없고 길게 갔고 짧게 갔느냐가 뭐 증명해 줄 수는 없어도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돌아보건대 아, 내 인생은 내 공부의 어떤 과정을 본다면 아, 그 이전과 그 때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 공부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어떤 선어록이나 경전을 이해하는 어떤 소화되는 것이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어느 정도 알게 돼요, 그냥.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내가 현실에서 화가 완전히 사라졌고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고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고 분별이 완전히 없어졌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계속 착각해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 이런 게 아닌데 완전히 분별도 없고
옛날같이 분별에 갇히지도 않고 생각에 휘둘리지도 않고 욕심도 없고 그러는데 여전히 욕심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강도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하긴 하는데 그게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근데 나는 최선을 다해. 겉으로 봤을 땐 최선을 다하니까 욕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자기 내면에서는 자기도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확실한 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이거 확실해요.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아. 죽고 사는 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대한 정말 굳은 믿음이 있고 밝게 이해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에 드러난 정말 뭐 난 여전히 분별에 휘둘린다든지 여전히 화도 있고 탐진치 삼독이 여전히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공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이 도노 이후 점수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공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시작한다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사실은 도노 이후가 공부 시작하는 이제 걸음마 단계다라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제 시작이라니까 이제 시작. 그러니 모든 게 끝난 공부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아직 여전히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당연히 부족하고 또 그 부족한 미진함 그거를 어떤 공부 재료 삼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의 체험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야 내가 이제 더 이상 없구나 이제 더 이상 이게 공부 끝이구나 하고 뭔가 막 확신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마찬가지단 말이죠. 그때도 내가 이제 다 끝났다. 나를 따르라. 더 이상 미진함은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그 이후가 있는 점지 어찌 알겠어요. 더 이상 없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해도 때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저도 뭐 문득문득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이제 더 이상은 없구나. 이게 끝이구나. 그런 망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서 더 이상 공부가 안 나갈 수 있다. 근데 제가 뭐 하여간 이제 공부하면서 또 좋은 도반들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끝났다 이런 얘기는 정말 위험한 내가 공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아무리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부 거의 끝난 것처럼 성숙되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끝났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스스로 믿는 것은 더 이상 공부를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끝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모른단 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모를 뿐. 부처님의 경지가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끝끝내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심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공부인이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또한 제가 잘나서 뭐 깨달아서 아니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여기서 이렇게 설법을 하겠어요? 진심으로 저는 제 스스로 못났거나 부족하거나 많이 느껴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것이 저를 이렇게 좀 막 뭐랄까 좀 부끄럽게 하고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공부가 안 된 것에 대해서 뭔가 미진함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한편으로 또 야 이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참 법회를 하고 법문을 하고 한다는 게 신들 앞에서 좀 미안하고 이런 마음도 많았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을 다잡고 뭐랄까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도 올리고 하게 된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공부라는 거예요. 내 공부에 대한 방편으로 하고 또 이것이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걸 통해서 내가 배우고 도반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그런 어떤 과정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잘나서 공부를 다 해서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뭐 저를 하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를 하더라도 제 1번은 저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 공부예요. 제 공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새롭게 하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주요 신도님들한테도 제가 하는 얘기가 나를 자꾸 이렇게 묶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이 절에 묶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제가 공부하러 갈 때 마음대로 공부하러 갈 거고 내 공부가 먼저인 사람이다. 다만 내가 이 절을 하고 어떤 거처를 정하는 것은 그냥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또 내 역할을 하려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공부예요. 자기 공부. 언제나 누구나 끊임없이. 뭐 이런 얘기 나온 김에 그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불교계의 정서 분위기는 어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는 것이 이제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좀 작은 견해니까 좀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불교계의 그동안의 정서는 다 깨달아서 도노돈수를 맞춰서 모든 공부가 끝난 사람이 이제 나와서 세상을 위해서 딱 법을 펴는 것이다.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법을 피는 건 정말 부끄러운 짓이다. 이제 이런 어떤 정서가 너무 컸어요. 불교계에서. 그 말도 당연하고 당연지사고 당연한 말이고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근본은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다라고 하고 공부인이라는 말을 하고 공부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고보리라는 말이 먼저 나오겠죠. 그다 하중생이지만. 그런데 그런 정서가 하나의 단점을 가져온 것도 있다고 또 봐요. 물론 그건 좋은 장점이지만 하나의 단점은 뭐냐 하면 정말 뛰어난 공부인들, 스님들이 불교계에는 많이 계세요. 아직 젊으시지만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셨지만 아주 훌륭하신 공부인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정서가 완전히 깨닫기 전에 나오는 건 아주 나쁜 놈이야. 넌 죄야. 심지어 지옥에 떨어질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어떤 그동안의 정서가 불교계에 있는 무수히 많은 훌륭하신 스님들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고 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스님들이 너무 아까운 스님들이 경부가 도노돈수가 완전히 끝나야지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닦고 밀어붙이는 수행을 하고 교류 없이 혼자 산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뭔가 이거 완전히 끝날 때까지 내가 완벽하게 정말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나오지 않으리라.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무문관에도 들어가시고 하면서 그런 그게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게 좋으나 그것이 가져온 단점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산에만 계시다가 이제 조금 공부를 좀 펼 수 있을 만한 때가 됐는데 이제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하고 말할 힘이 빠져. 스님들도 사실은 스님들 얘기가 그래요. 한 50, 60만 넘어가도 벌써 힘이 빠져서 기도도 힘들고 염불도 힘들고 법문도 힘들다고 그러세요. 또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할지라도 스스로 미진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 연세 돼서도 어느 정도 공부가 되셨어도 나오기가 또 스스로 미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용기를 냈다기보다는 제가 어느 순간 그렇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게 다 된 것과 하나도 안 된 사람이 전혀 차별이 없구나. 정말 전혀 차별이 없구나. 내가 공부가 다 되고 나서 하는 것이나 안 되고 나서 하는 거나 사실은 이 법의 자리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구나. 이 자신감이랄까? 이 어떤 그 공부가 뭐랄까? 조련해서 자신감을 내게 했달까요? 이 법을 펴기 시작하는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공부를 오픈하기 시작하는 것에 자신감을 줬달까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저의 공부의 과정은 그렇게 많은 도반들, 많은 분들과 공부를 나누면서 공부를 이야기하고 하면서 제가 또 더 큰 공부가 되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너무 아까운 분들이 그 이 법에 대한 상, 이 뭔가 몽중이력이 확실히 되느냐, 무슨 뭐 숙면이력이 확실히 되느냐, 뭐 이런 어떤 것을 상을 딱 쥐고서는 그것이 안 되면 아직 세상에 나올 수 없어 하는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정서가 달라져서 지금의 세상에서는 이제는 젊은 스님들도 막 불교 방송 같은 데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 게 좀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이 우려를 많이 하시죠. 근데 저 또한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응원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부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부족함을 가지고 스스로 대중 앞에 나서는 걸 통해서 스스로 대중들이 공부를 또 시켜주거든요. 본인의 미진함을 대중들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줘서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아주 20년 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막 등장했던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중이 공부시켜주는 게 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딱 정해서 공부가 다 되면 나와야 되는 이것만이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지금의 시대가 그걸 이제 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깨달음과 신통 11번째고요. 물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견성이 만약 참된 견성이라면 곧바로 성인인 것이니 응당히 신통 변화를 나타내어 일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요즘 마음을 닦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이게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스님 견성이 진짜 깨달음이면 견성하고 나면 사람이 막 확 바뀌어야 되잖아요. 신통력도 부리고 자기 전생도 보고 남들 전생도 봐주고 척 보면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알려주고 로또 번호도 좀 점지해주고 힘든 사람들 탁 만져주면 병도 다 낫게 해주고 막 축지법도 쓰고 온통 신통력을 막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중생과 똑같으면 그게 무슨 도인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대부분 이런 스승을 찾아가거든요. 이런 스승은 옛날에 뭐 계룡산에 많았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스승이 계룡산 산골짜기에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 속에 가면 또 많아요. 뭔가 신통 변화를 보여주는, 혹은 실제 보여주는 건지 몰라도 보여주는 척하는 뭐 그럴싸한 분위기를 풍기고 인상을 풍기고 척하는 모습을 풍기는 걸 통해서 중생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왜 성공을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 이렇게 신통 자제하고 나와 다른 이런 무언가를 자꾸 추구하고 욕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깨달음은 전혀 그런 것과는 다른 거죠. 신통 자제함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미 갖춰져 있는 걸 보여줄 뿐이지 없는 걸 새롭게 보여주는 건 그건 법이 아니고 도가 아닙니다. 이 얘기 아주 중요하게 들으세요. 부처님에게만 있는 거는 진짜 도가 아니에요. 나도 있고 부처님에게도 있는 도를 가르쳐주는, 직진심에서 가르쳐주는 그게 진짜 스승이지, 여러분에게는 없는 데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오랜 수련을 통해서 오랜 수련 끝에 이것을 깨달았으면 이것을 터득했다. 여러분에게 없는 능력이 나는 생겼다. 난 이걸 봤다. 이런 체험을 했다. 그 왔다 가는 거예요. 왔다가 가는 거는 생사법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불생불멸법, 이미 있는 것, 본래 갖춰져 있는 것, 본래 구족되어 있는 것, 본래 구족이라고 하잖아요. 법은 누구에게나 본래 구족되어 있는 것, 절대 훼손될 수 없는 것, 절대 오염될 수 없는 것, 한순간도 사라지지 않았던 것, 내가 늘 이 속에 있고 늘 이 속에서 살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것, 깨닫지 못한 사람도 100% 쓰고 있는 거 깨닫고 보면 야이씨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늘 내가 가지고 있던 건데요. 이걸 무슨 이걸 아 스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이것 때문에 스님들이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도를 구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 진짜예요. 진짜 깨달은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해. 오히려 야 깨닫고 나니까 세상 정말 제 손바닥 안에 정말 있네요. 뭐 정말 세상이 정말 달리 보이네요. 막 너무 막 환희심에 젖어들고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건 잠깐 병에 걸린 상태예요. 마취된 상태예요. 그럴 때 이제 큰 스님들이 딱 도노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막 그냥 아나무인으로 막 떠들고 다닐 때 그때 그냥 야 냅둬라. 잠깐 떠 있을 때인데 그 냅둬라 그냥. 저절로 사라지니까 사라지고 나면 저 기세가 확 꺾일 거다. 기세가 확 꺾일 때까지 그냥 냅둬라. 어떤 사람은 허니문의 시간이다. 뭐 그 시간 그냥 즐기도록 냅둬라. 그때는 막 그냥 큰 스님 멱살도 잡고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냥.
그게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다 왔다 가잖아요. 그런 체험들 왔다 가잖아요. 왔다 가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늘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게 진짜인데, 어떻게 대단한 척을 할수 있어요? 대단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니도 있고 나도 있는 건데, 나만 있다. 이렇게 내가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막 대단한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앞에서, 이법 앞에서 어떻게 내가 대단한 스승일 수가 있어요? 너와 내가 똑같아지는 건데, 이 공부는. 둘이 아니게 되는 공부인데. 그냥 하나가 되는 건데, 여기 어떻게 그럴싸한 스승인 척하고 스승 코스프레를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척하는 거, 그거는 나한테만 있는 게 뭔가가 있다라는 척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체험하지 못한 나만 체험한 뭔가가 있어 하는 거를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하고 주머니에 뭔가를 딱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선사 스님들은 스승의 주머니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빈 주먹이라는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뭔가를 끝끝내 보여주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탁 주머니 속에 뭔가 들어간 걸 봤더니만 빈 주먹이다. 아무것도. 왜? 진짜 귀한 보석은 다 각자 자기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요즘도 이런 걸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뭐한 몸에 큰 병이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한 10년, 20년 고생한 사람들이 이제 찾아서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안 찾아가 본 데가 없다 그래요. 그 어디를 찾아가 봤어요? 하고 여쭤보니까, 큰 스님이라고 소문난 곳다 찾아가 봤고요. 뭐 용하다는 점집 다 가봤고요. 심지어는 무슨 뭐 뭘로 치유한다 하는 곳들 다 찾아가 봤고요. 무슨 자연 치유한다, 뭐 별의별 치유 단체 다 찾아가 봤는데,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좀 도움된 데도 있긴 있었죠? 이래 물어보면, 물론 뭐 약간의 도움된 데가 있는 것 같긴 했는데, 나중에 감아보면 임시 처방밖에 안 되지. 도움이 별로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의외로 제가 그 얘기 듣고 정말 저도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당신이 갔던 곳의 90% 이상이 너무나 훌륭하다고 해서 갔는데, 정반대였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기꾼이었다. 심지어 나를 뭐 이렇게 성적으로 농락을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돈을 이렇게 착취하려고 한다든지, 그나마 가장 좋은 거면, 야, 이거 해도 저거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기도해라, 수행해라. 그 정도면 그래, 가장 훌륭한 분들이었다. 나한테 그래 크게 바라는 건 없거나, 아니면 조금만 바라니까, 그나마 기도비 내고 내 출근해 줄 테니 가서 기도해라. 이게 그나마 제일 낫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인 행세를 하는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다라는 사실, 힘든 사람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사실을 듣고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 이 세상의 약자들은, 힘든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그 약한 부분을 참 조정해서 그런다는 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신통자제함, 뭔가 이런 거에 기대면 안 돼요. 그럼 뭔가 대단한 걸 주겠다, 이런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된다.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제가 그래요.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유튜브 들으면 되는 얘기 다, 제가 숨긴 게 하나도 없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굳이 저를 안 찾아오셔도 거기 답이 다 있어요.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뭐 그래도 자꾸 이렇게 오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뭐 어쩔 수는 없는데, 굳이 안 오셔도 된다. 저도 막 독특한 건뭐 특별한 거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찾아오겠다 하시면은 먼저 그 얘기부터 드려요. 찾아오시려면 어지간하면 안 오시는 게 좋은데, 오시려면 뭐 기대하지 말고 오셔라.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치유 못 해드린다. 낫게 못 해드린다. 뭐그 어떤 것도 저는 못 드린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아무리 와봐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있는 그대로의 그 병, 그 아픔, 그 괴로움, 그거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라. 허용해라. 그걸 온전히 허용해라. 그 얘기밖에 해줄 게 없다. 그 이상을 원하면 올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럴 자신이 있는데, 난 받아들일 자신 있는데, 이걸 그래도 내가 좀 한마디 더 듣고 내가 하면 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에는 뭐 없습니다만, 저에게 제손 한번 잡으면 뭔가 뭐 기운을 받아가서 날것 같은 이런 허망한 착각을 가지고 오신다면 오지 마라.
아니, 저는 제 손을 잡아서 날것 같으면 저는 완벽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전제 손을 달고 사니까. 저도 뭐 이렇게 충농증도 있고, 비염도 있고, 알레르기도 있고, 목도 안 좋고. 제손 한번 잡는다고 무슨 에너지를 받고 기운을 받고, 그런다고 해서 또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면 저도 그냥 잡아는 드리죠. 그냥 팬 서비스로. 이게 진짜 나으니까 받아주겠어요? 잡아주겠어요? 근데 그 연극에 그냥 응하긴 하죠. 저도 그냥 왔으면, 기왕 왔으니까 그냥 응하긴 하는데, 그분도 그냥 하시는 거고, 저도 그냥 하는 건 하지만, 실제 그런다고 생각하면서 찾아오는 분들은 찾아오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다. 그런 용 빼는 재주가 없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점은 그 신통 자제함 속에는 진정한 치유가 없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갖춰주고 있는 자기 안에 치유의 힘이 자기 안에 들어있어요. 자기 안에. 이런 신통 자제함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추구하다 쫓아다니다 끝나버려요. 그 진정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을 때, 진정으로 온전히 이것과 하나가 되고, 법과 하나가 되고, 진실과 하나가 되고, 불이법 그것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진실이 튀어나온단 말이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 근데 이 진정한 치유는 호들갑스러운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를 막, 이게 뭔가 이렇게 실제 낫게 해주려고 하면 뭔가 겉으로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뭐 부닥거리를 한다든지, 뭐 방방 뜨우면서 뭘 한다든지, 뭘 몇 시간을 두들기면서 한다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그런 거 보여지는 거는 너무나도 평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겉으로 보이는 뭔가, 그런 것 속에 진짜 진실이 있는가? 그 제가 절을 하면서 나는 49제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많은 분들이 스님 그러면은 스님 막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더라도 그냥 잠깐 그냥 기도만 해주더라도, 그냥 법문만 해주더라도 그냥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면 안 될까요? 그 저는 보여주기식에 막 후닥거리 하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진심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이 49제 의식을 하면요. 저도 이제 그래요. 옛날에 49제 연부를 막할 때에는 이게 뭐, 그냥 열심히 했죠. 그냥. 그런데 요즘에는 이 의식을 할 인연이 생겨서 이렇게 연부를 하고 요령을 흔들고 하면 제가 그냥 그때같이 편안할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같이 이렇게 그냥 공부의 순간이랄까? 그냥 내가 명상하는 순간이랄까? 내가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한 두세 시간을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연불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그냥 좋아요. 편안하고. 내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런 스님들이 연불해 주면이야. 그거는 어찌 보면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좋겠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겉에 드러난 형식에 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형식이 거창해도 좋고 거창하지 않아도 좋죠. 요즘에 막 새로 온 이런 사찰들 보면 연불 의식 그렇게 크게 안 하고 그냥 음식도 그렇게 거창하게 안 차리고 그냥 뭐 마음 한번 관해주고 명상 한번 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잠시 앉아 있다가 법문 한번 듣고 끝나고 이러는 사직구제 하는 절들도 요즘에 많아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요즘의 시대는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상, 형식, 격식 이런 걸 깨뜨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진울 스님께서도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이 답을 듣고 제가 처음 이걸 읽을 때 이 답을 듣고 막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 남들이 욕할 텐데 진울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진울 스님의 답변이 뭐냐 하면, 그대는 경솔하게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경솔하게 미친 소리 좀 하지 마라. 미친 소리 좀 작작해라. 그건 다 미친 소리다. 스님, 견성했으면, 깨달았으면 뭔가 신통력 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막 변화무쌍한 변화를 일으키고 뭔가 신비로운 힘을 쓰고 말이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미친 소리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삿된과 바름, 정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삿된 것이고 무엇이 바른 건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미혹에 빠진 사람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삿된 것과 바른 건지를 바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공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뭔가 막 겉에 드러난 뭔가 이렇게 삿된 거 많잖아요. 삿된 거. 근데 우리는 이 모양에 빠져있는 중생들이다 보니까 삿된 거가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럴싸해 보이는 삿된 거에 빠져선 안 된다. 아, 신통자재한 신통력을 부리는 그런 도인 행세를 하는 병자들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거거든요. 그 삿됨입니다. 그거는 발음이 아니다. 이런 어떤 신통자재함 이런 거를 은근히 이게 부리진 않더라도 부리는 척하거나 은근히 그런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이게 이제 사이비 종교를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 그래요. 뭔가 중생은 모르는 뭔가를 나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하나 딱 세워야 돼. 일단 자기만의 체험을 내세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바른 깨달음도 체험을 얘기를 할 수 있죠, 물론. 그런데 이게 이제 장단점들이 있어요. 제가 굳이 그 체험에 대한 얘기를 저도 자꾸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떤 체험을 자꾸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혹하니까 자꾸 들어보니까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 거기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 체험 나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 체험을 자꾸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어떤 그 깨달은 분의 체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체험에 대한 어떤 이렇게 상? 체험에 대한 상? 거기서 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도 한번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하는 그 상. 그게 공부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방해해요. 확실하게 방해합니다. 물론 그게 양날의 검과도 같죠. 한편으로는 또 그것 때문에 야 저런 일이 있으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발심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체험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계기를 삼게 해주느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느 단체도 보세요. 바른 공부 단체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그 체험에 대한 얘기만 계속하는 단체는 잘 없어요. 왜? 하더라도 잠깐 하고 말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삿된과 발음을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나 마음은 퇴굴심을 일으켜 내 분수에는 성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린다. 모두가 그대 같은 의심을 내기 때문이다. 보세요.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공부인들이, 대부분 공부인들이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그 말씀 많이 했잖아요. 많은 이절저절 다니면서 질문을 해보면 신도님들한테 이번 생에 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겠다라는 발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 절에 나오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저도 옛날에는 뭐 부처가 된다고? 말이 돼? 열심히 기도나 하다가 근기나 조금 올리고 복을 짓고 하다가 나중에 다음 생, 그 다음 생, 수십 생 지나고 나면 그게 쌓여서 언젠가는 깨닫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깨달음에 대한 자기만의 상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깨달음은 나 같은 사람은 못 얻는 거야. 저 10년을 정자부라는 스님도 못 깨닫는데 내가 깨닫겠어? 깨달음은 참선을 오랫동안 한 사람만 얻을 수 있어. 나같이 근기 낮은 사람은 수행을 못하는 사람은 못 얻을 거야. 이런 착각. 기도도 신도인들 사이에서 기도도 보면 기도 엄청 잘하는 막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얻겠지. 저 사람은 얻겠지. 나는 못 얻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열심히 갈고 닦으면 깨닫느냐. 차라리 이 말보다 더 진실한 말은 소 뒷걸음치듯이 깨달음 얻는 걸 그런 얘기를 표현을 써요. 소 뒷걸음치다가 혹은 발을 헛디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갈고 닦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시절 인연? 그 시절이 언제 오는지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길을 걷다가 운전하다가 수행하다가 깨닫는 게 아니라 전혀 뜬금없는 낯선 순간 수행을 길을 쓰고 앉아서 내가 이걸 통해 깨달아야지 하고 있는 동안은 못 깨닫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인을 제공해서 수행을 닦아서 그 결과를 얻는 이런 인과의 수행이 아니란 말이죠. 비인비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러니까 수행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발심이 필요한 거예요. 간절한 발심만 있으면 간절한 발심은 있는데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방법론은 없어야 돼요. 사실은 물론 임시방편이라고 해서 임시적인 수행 방법도 도움은 되지만 그것도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많은 도움은 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나서는 이제 어느 순간 그 방편도 놓아버리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방편으로서 이거 방편인 줄 알고 쓰는 건 괜찮아요. 방편인 줄 알고 쓰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좋고 염불을 해도 좋고 독경을 해도 좋고 절을 해도 좋고 좌선을 해도 좋고 가나선을 해도 좋고 묵전선을 해도 좋고 윗바사나를 해도 좋다.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깨달음에 대한 그런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고 깨달으면 막 신통자제해지는 걸 거야. 뭐 번뇌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걸 거야. 이런 깨달음은 저는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막 그런 깨달음 없으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런 깨달음은 제가 그런 깨달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부처님처럼 되려고 하여간 공부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 보세요. 그런 신통자잠이나 깨달음에 대한 상, 환상 그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여기는 마음 때문에 공부하려는 발심수행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 분수에는 성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해버린다. 퇴고심을 일으켜서.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왜 도는 부처같이 되는 거니까 신통자제해지는 거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열심히 갈고 닦는 건데 나는 갈고 닦을 재간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머리 깎고 출가해서 하는 스님도 못하는데 재가자인 직장다니는 내가 어떻게 깨닫겠어? 전혀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는 재가자가 깨닫습니다. 오히려 출가자는 못 깨달을 수도 있다. 수행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못 깨달을 수도 있다. 열심히 직장 생활 하다가 직장 생활 하면서도 늘 나도 모르게 자꾸 법문을 듣게 되고 틈만 나면 법문 듣게 되고 그게 더 훌륭한 수행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출제가 이런 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굳이 출가라는 제도 이게 굳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저도 제대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아예 그냥 이 겉모습을 이런 스님의 모습이 아닌 그냥 나가서 그냥 공부를 할까? 뭐 이런 다양한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냥 방편이에요. 방편. 여러분하고 저하고 티끌만큼도 차이가 있을까요? 스님과 제가자라는 겉모습의 그 헤어스타일의 차이예요. 그냥 이게 스타일링의 차이? 아무 차이 없어요. 남자, 여자? 뭐 피부색? 공부 많이 한 사람, 적게 한 사람? 수행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안 한 사람? 아무 차이 없습니다. 아무 차이. 본질에 있어서는, 법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는 옛날에는 내가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스승을 찾아가야만 공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를 깎아야 돼요. 생업에 종사는 안 할 거니까, 얻어먹어야 되니까. 얻어먹으려면 이 겉모습이 출가를 해야 편하거든요. 공부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 부처, 노자, 소크라테스, 무슨 마하라지 마하리시, 뭐 에픽테투스, 모든 도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쌀비까지 막 용과 뱀이 섞여가지고 지렁이까지 섞여가지고 유튜브 속에 인터넷 속에 막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인연만 되면 그게 용인지 뱀인지를 가릴 수 있는 안목만 생기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그것도 정말 제가 어이가 없을 정도 너무나도 쉽게 이 법문 듣다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찾아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좀 때로는 어이없을 때가 많아요. 정말 스님들처럼 오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깨달았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정말 너무 어이없게 너무 뜬금없이 그것도 너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빨리 공부가 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기한 그런 사람들이 꽤 있다니까요. 꽤 있다니까요가 아니라 요즘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시대예요, 요새는. 지금의 시대가. 참 신기한 시대. 깨달음이라는 그막 거창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풀을 걷어내버리고 그냥 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냥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스스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즉문즉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 안목, 힘,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어떤 그 길을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부인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분수에는 성일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게 깨달음이 아니다. 그렇게 대단한 게 깨달음이 아니다. 누구나 100% 갖춰져 있는 게 깨달음이고 나도 100% 갖춰져 있는 게 깨달음이다. 여러분도. 그러니 너무 쉬운 거라는, 너무 쉬운 거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용기를 가져야 된단 말이죠. 이런 깨달음을 저 위에 올려놓고서 나는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정말 무지몽매한 중생들이나 하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하면 못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아도 못 깨달아요. 깨닫고 났는데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거든. 그럼 깨달음을 던져버려요. 시궁창에. 왜? 아무것도 아닌 깨달음 시궁창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려요. 그리고 자기 상 속에 만들어놓은 새로운 깨달음을 찾아서 또 나선다니까요. 깨달은 사람도. 그러니까 보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바르고 뭐가 헛된 건지를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견, 경전, 어록, 이 경전 공부도 중요한 거예요. 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도 중요한 거예요. 선과 교가 같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안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렇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도노했는데 그 도노한 깨달음을 시궁창에 버려버려요. 이건 내가 찾은 게 이게 아니다 하고, 이거 일리 없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신비 체험, 놀라운 체험을 추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그러는 사람도 있다. 도를 배우되 선후를 알지 못하고,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선후 본말을 진리를 말하면서 근본과 지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를 일컬어 삿된 견해라 할뿐 수학이라고 공부라고 하지는 않는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 공부에 있어서 본질과 지말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방편은 다 지말적인 거죠. 근본에 대한 중심을 딱 잡고 이 자리에 뿌리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방편을 쓰는 건 상관없으나 방편에 얽매여서 지말적인 부분, 선후, 후에 얽매여서 지말적인 거에 얽매여서 방편에 얽매여서 방편에만 취착해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 불교가 그랬어요.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지말적인 부분, 방편적인 부분, 깨달음이 없는 시대가 오래 지나왔으니까 이 지말적이고 방편적인 부분만 확산되어 온 거예요. 분별망상의 지식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아, 이 방편이 진짜라고 오해된 불교를 우리는 공부해 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저도 그거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걸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스님, 저 스님 좀 사이비 같아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다 아니라고 하고 하니까 이상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불교가 다 틀렸다고 하는데 아, 제가 막 화가 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있더라. 왜? 지말적인 방편적인 부분이 본질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야라고 하니까 왜? 내가 30년, 40년을 거기 목매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놔야 진짜 한발 내디딜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공부인들은 그러니까 이 진우스님이 너무 정말 이 짧은 말 속에 너무 깊은 얘기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공부인들이 선후를 알지 못하고 근본과 지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이건 삿된 견해다. 정견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수행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견이 필요하고 경전이 필요하고 이렇게 법문 듣는 게 필요해요. 경전을 통해서 제가 그래서 설법할 때도 항상 경전, 어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이런 그 부처님 가르침, 불교 교리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뭐 도쿄로 읽는 불교 교리에서 이제 책을 내게 된 것도 가장 중요한 본질의 교리, 가장 원천적인 원천 텍스트, 원천 소스. 그게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뿌리 내린 채 나머지를 공부를 해 나가야지 우리가 딴 길로 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강조하는 게 석가모니 부처님 니까야 그 방대한 교리 가르침 속에 늘온 12처 사상제 삼법인 이런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게 법에 대한 바른 안목이기 때문에.
그런 이는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못되게 만드니 어찌 조심할 일이 아니겠는가. 자기만 망치는 게 아니라 남도 망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뭔가 방편에 치우친 가르침, 그런 거에만 너무 이렇게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근본과 지말이 뭔지를 바르게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